네, 반갑습니다. 나존심입니다. 예, 오늘은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누구나 변한다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 못지않는 행동을, 즉 우리가 미워하는 그 권력자들 못지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실험입니다. 예, 이큰 목적은 교도소 체험 실험입니다. 연구 방법은 평범한 사람인 실험 참여자 21명을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동전을 던져서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로 역할을 나누고, 가짜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교도관 복장과 선글라스를 지급합니다. 연구 방법은 가짜 죄수는 첫날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경찰이 체포하러 가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으로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겐 진짜 죄수처럼 눈을 가리고 수갑을 채워서 감옥으로 이송합니다. 아래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짜 죄수들은 수임 번호가 찍힌 죄수복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실험이 시작됩니다. 첫날이 지나자 가짜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도관처럼 행동을 잘 해냅니다. 흔히 이렇게 안 좋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새벽 2시에 죄수들을 깨우고 발굽혀 펴기를 시키고 침대를 뺏고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머리에 봉지를 씌워 행진시키고 등 이러한 가혹 행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짜 교도관들은 창의적인 과학 수법을 개발하여서 발전시키기도 하고, 반항하면 다양한 벌을 줍니다. 가짜 죄수들은 신경쇠약과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고 탈주 계획을 세우고 점점 상황은 심각해져 갑니다. 이 실험은 마침내 6주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이 실험이 중단되었을까요? 중단된 이유는 너무나 가짜 교도관들이 역할을 생각 이상으로 잘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가짜 교도관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가혹행위, 벌주기, 모욕주기 등을 비인간적으로 죄수를 다루었습니다. 사전에 실험자, 연구자가 어떠한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교도관들은 교도관 역할을 잘했습니다. 가짜 죄수들이 육체적 고통, 불안, 공포감을 호소해서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가짜 교도관 역할을 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평소 평화주의자로 자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악하게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그들이 몰고 간 건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고 잔혹한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조금 전 앞에 했던 교도소 체험을 그 연구를 영화로 옮긴 영화입니다. 엑스페리먼트라는 영화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실험을 영화로 옮겼습니다. 이 연구자인 짐 바로도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말하기를 상황이 이르고 이기고 사람이 졌습니다. 결과는 매우 슬펐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역할에 따라 사람이 인간성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슬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는 2004년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미국의 포로 수용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실제 그 이렇게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실제 그 교도소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들의 사진입니다. 옷을 벗기고 봉지를 씌워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미국 불호수용소의 그 만행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의하면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끌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쁜 사람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나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 사람의 뇌가 변하고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는데 이로 인해 공감 능력이 약화되고 목표 달성이나 자기 만족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권력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나친 권력은 중독이 된다. 지나친 권력을 가지면 너무나 많은 도파민이 분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터널에서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되고 오직 목표 달성이란 열매를 향해서 돌진하게 된다라고 이 희자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즉, 다시 말하면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게 만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